네, 학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제23회 서울대학교 자연과학 공개 강연 과학자의 꿈과 도전, 무질서에서 질서로 본격적인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학부 이동환 교수님을 모시고 분자 미학개론, 복잡한 모양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교수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이동환입니다. 강연하게 되는 제일 큰 걱정이 높은 데서 이렇게 걸어내려오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근데 일단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제 강연은 반은 성공한 거고요. 나머지 절반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자릿수 혹은 두 자리, 세 자릿수까지의 사람들 앞에서는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자릿수가 되는 사람들 앞에서는 이야기를 못 해봤어요. 그래서 잠도 오지 않고 어제, 그래서 잠이 오게 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 책장에 있는 가장 오래된 화학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책이 1930년에 쓰여진 책이에요. 제목이 굉장히 흥미롭죠. 무기화학 반응, 화학 반응 사전. 제가 왜 잠이 안 올 때 이 책을 보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어느 페이지를 펼쳐도 똑같아요. 식에서 시작해서 식에서 끝납니다. 여기서 오탈자를 좀 찾아보겠다고 열심히 찾다 보면 잠이 오게 돼요. 여러분들 생각에 화학이 과연 이렇게 식을 맞추는 훈련인가?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죄송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릴 건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싫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은 제가 분자 속에 감추어진 아름다움이라는 데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분자는 사실 원자가 모여서 이루어지죠. 아주 작은 것들이 모여서 굉장히 복잡한 게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조그마한 분자들도 있을 것이고 생물하는 분들이 열심히 구조를 밝힌 엄청나게 큰 분자들도 있어요. 여기 있는 줄자가 로그 스케일로 그렸기 때문에 이게 비례하지는 않는데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엄청나게 큰 전체 영역에 걸쳐서 차례대로 무엇이 이렇게 지어지면서 뭔가 또 복잡해지는 그런 것들인데요. 자, 우리 주변은 분자로 둘러싸여 있죠. 우리 몸도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 있던 분자도 있을 것이고 또 화학자들이 무슨 목적이신지 모르지만 계속 만들고 있는 분자들도 있습니다. 2015년에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은 분자를 만들었어요.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중에서 그러면 어떤 분자가 중요한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는 굉장히 가치적인 문제인데 일단 사람들이 투표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미국 화학회라는 화학단체가 있습니다. 화학은 굉장히 큰 영역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단체에 가입을 해요. 왜냐하면 화학에서는 가장 오래된 단체이고 가장 규모가 큰 단체입니다. 여기서 2015년을 빛낸 분자들이라는 투표를 했어요. 영어로 보면 이게 멋진 것들 이름 보시면 멋진가요? 어디서 끊어야 될지도 모르면 굉장히 길죠. 우리말로 써보니까 헥사플루오로시클로헥세인. 줄을 쭉 따라 내려가도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중요한가? 글자로 보니까 잘 모르겠어서 그림을 그려봤어요. 자, 보면 이 분자는 육각고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불소가 6개가 붙어 있는데 이렇게 표시하는 건 전부 한쪽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각고리에 뭘 붙이는데 모든 것이 다 한쪽을 향하고 있다. 그게 어때서? 자, 2번은 오각고리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두 줄로 그린 거는 이중결합이라고 탄소와 탄소 사이에 결합이 두 개가 있는 것인데 이게 별처럼 생겼습니다. 3번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두 줄과 한 줄이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되는데 거대한 메비우스 고리처럼 닫힌 고리를 만들고 있어요. 한 번도 규칙이 바뀌지가 않아요. 보게 되면은 두 줄 한 줄 두 줄 한 줄 따라가다 보면 한 번도 이 규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 만들었을까? 4번은 무슨 모양 같습니까? 샌드위치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가운데 보면은 나트륨이 있고 여기 삼각형의 빵이 아래 위로 이렇게 있어요. 5번은
가운데 뭐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주변에 16개의 원자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화학 결합이라는 것이 원자와 원자가 전자를 서로 나눈다고 했는데 이렇게 가운데 얘는 왜 이렇게 사이가 좋길래 16명의 친구들과 또 손을 잡을 수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겠죠. 궁금하긴 한데 여전히 복잡해요. 자, 복잡. 인터넷 찾아보면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갈피를 잡기 어려울 만큼 여러 가지가 얽혀있다. 그리고 한자로 쓰려고 해도 참으로 복잡해요. 전 컷앤페이스트 했지만 그렇다면 가장 복잡한 한자는 무엇일까? 제가 남이섬에 갔더니만 이런 글자가 있었어요. 전 처음에 누가 농담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또 오후에 또 정하원 교수님이 말씀하실 구글 신에게 여쭤봤어요. 정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 이 글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글자이고 여러분이 열심히 따라서 그려보면 57번 손을 움직이면 글자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의 한 지역에서만 쓰이는 굉장히 독특한 글자라고 그래요. 표준어사들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과학하는 사람은 또 궁금하잖아요. 표준어 사전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찾아보면 답이 있는데 이건 심지어 유니코드까지도 있어요. 여러분들 유니코드 이렇게 쳐보면 이 글자가 정말 있는데 자 이게 말 마늘 절자라 그래요. 용 네 마리가 있으면 왜 말이 많아지는지 저는 지금도 궁금하긴 한데 일단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글자는 총 획수가 64획이에요. 자 그러면 왼쪽을 있는 글자를 쓰려면 57획, 오른쪽은 64획. 그렇다면 단순히 내가 손을 움직이는 수고로움으로 생각한다면 오른쪽이 훨씬 더 복잡하죠. 시간도 오래 걸릴 테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느 글자가 더 복잡해 보여요? 왼쪽이죠. 왜냐하면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하나의 글자만 알면 같은 규칙을 반복해서 전체 모양을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얘기를 조금 바꿔봅시다. 20세기 초반에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MC 애셔라는 그래픽 아티스트가 있었어요. 격동의 20세기 초반에 그래픽 아티스트로서 먹고 산다는 게 어땠을지 궁금하긴 한데 이분은 정규 교육에서는 수학이나 뭐 이렇게 기하학 같은 이런 굉장히 고등적인 학문을 정량적으로 배우신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왜 유명한가 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구조 그리고 단위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평면을 채우는 그런 재미있는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자, 이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평면을 빼곡이 채우는 물고기가 있는데 이 물고기의 외형을 따라가 보면 이 물고기 한 마리가 모든 평면을 채우고 있어요. 물고기 한 마리를 이렇게 그려놓고 제가 똑같은 모양을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려보겠어요. 하나, 둘, 세 개를 그리면 평면이 채워지죠. 물론 아주 작은 영역이. 자, 이번에는 아래쪽에 있는 고기를 병진 운동을 시켜서 위로 올리면 이 틈에 꼭 맞게 돼요. 이 과정을 반복하면 물고기 한 마리로 평면이 채워집니다. 이것을 테슬레이션이라 그래요. 물고기 한 마리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두 마리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이번에는 흰 물고기와 까만 물고기를 써서 또 평면을 빼곡이 채울 수 있어요. 심지어 물고기를 써서 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물고기 얘기를 지금까지 했는데요. 물고기가 화학을 들어왔는데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위 구조의 대칭적인 배열을 통해서 아주 복잡한 걸 만들 수 있다고 그랬는데 대칭적인 배열. 자, 지금 겨울이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대칭적인 모양이 뭐가 있을까? 스노우플레이크 결정이 있겠죠. 이렇게 육각 모양으로 굉장히 예뻐요. 중간에서 이렇게 방사상으로 여섯 개가 똑같은 각도로 뻗어나오고 각 가지마다 다시 다른 가지들이 예쁘게 다시 자라나고 있어요. 우리가 느낌에 아 이것은 대칭적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대칭이 진짜 무엇일까요? 자, 그래서 제가 육각형 모양의 별을 그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 별의 중심에 가상의 축을 세우고 제가 시계 방향으로 60도를 돌려보겠어요. 전 뭘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려붙이게 하신 거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정말 아니에요. 자, 제가 만약에 숫자를 미리 표시를 해놓으면 제가 분명히 무엇을 했어요. 그런데 숫자를 붙이지 않으면 구분이 되지 않죠. 자, 이번에는 이 별의 가운데 수직하게 가상의 거울을 세우고 제가 양쪽으로 투영을 시켜보겠어요. 반사를 시키면 역시 이렇게 되겠죠. 물론 똑같아 보여요. 근데 제가 숫자를 붙이면 무슨 일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대칭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조금 더 정량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아, 내가 어떤 물체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을 하기 전과 한 이후가 내가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없다. 혹은 어떤 모양이 있는데 내가 공간에서 위치를 바꾸어서 그 모양을 봐도 내가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다. 결국 같은 논리가 되겠지만 그런 것이 대칭이라는 느낌이 들죠. 자,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대칭적인 모양의 도형은 무엇일까요? 원은 2차원, 도형은 구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대칭적인 모양의 분자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공처럼 생긴 분자라는 생각이 막연히 들도록 제가 강요하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면 맞아요. 공처럼 생긴 분자예요. 자, 이 분자가 플로린이라는 분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수 있을 것이고 제가 아마 여러분들 같은 고등학생 때는 이런 분자는 세상에서 알려지지 않았었어요. 존재는 했었지만 우리는 몰랐어요. 자, 이것이 깎은 정이심면체라 그래요. 저 솔직히 수학을 잘 하지 못합니다. 수학의 정석 쓰신 홍성대 선생님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수학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도 못 드리겠는데 그래서 깎은 정이심면체 저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역시 구글에게 물어보니까 이런 굉장히 엄밀한 정의들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이 분자는 모양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입체 중에서 축구공처럼 생겼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정말 축구공이에요. 자, 1985년에 논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저자가 나중에 이분들이 노벨상을 받게 되는데요. 과학 논문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그림이 축구공인 논문이 몇 개가 있을까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논문 말고는. 이 논문의 이름도 굉장히 멋있어요. C는 탄소이고 아래 첨자 60, 탄소가 60개. 그 다음에 이름이 하나 있어요. 버크민스터 플로린이라고 그랬어요. 이분들이 지금부터 꼭 20년 전인 1996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분자가 왜 중요했을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왜 이런 분자를 공부를 했을까? 자,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해요. 우리 지구상에 많은 생명체, 우리를 포함해서 대부분을 생명체로 이루는 원소가 탄소예요. 그렇다면 탄소가 어떤 식으로든 우리 지구상에 왔어야 할 것인데 이것이 지구상에서 그냥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만들어진 것일까? 아니면 우리 밖의 세상에서 왔을까? 그렇다면 우리 지구 바깥에 있는 성간에 별과 별 사이에도 탄소를 포함하는 물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물론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날아가서 그 물질을 포집해 와서 분석을 해볼 수 있겠지만 우주 공간과 굉장히 비슷한 환경을 우리가 모사를 한 다음에 그 조건에서 탄소 원자만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었을 때 그 무엇인가 만들어진 것의 특성을 우리가 실험적인 방법으로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여기 앉아서도 선간에 무엇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연필 만드는 흑연 있죠? 흑연을 이렇게 디스크 모양으로 만들어요. 왜 그렇게 막 돌려요? 왜냐하면 강한 레이저 빛으로 위쪽에서 흑연에게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가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수직한 방향으로 힐륨 가스를 흘려줘요. 그러면 흑연과 레이저의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무엇이 힐륨의 흐름에 따라서 쫙 씻겨 나가면서 그 반대편에서 우리가 감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식으로 감지를 하나? 화학자들이 분석하기 위해서 만든 질량 분석기라는 장비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방법을 통해서
어떤 물질이 몇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원소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처음에 실험을 하면 굉장히 무질서한 많은 종류의 시그널이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실험 조건을 바꾸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경쟁하던 많은 것들 중에서 단 하나만이 독보적으로 크게 돼요. 수직선을 따라 내려가 보면 탄소 60개에 해당하는 신호예요. 이 논문은 이거밖에 없어요. 질량.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탄소 60개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자, 그래서 축구공은 사실은 생각해 본 것이에요. 이것일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본 모든 가능성 중에 이것이 가장 그럴 법하다. 과학은 우리는 진리를 찾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델을 찾는 거예요. 그 모델은 지금 단계에서는 알 수 있는 것에서 정보에서는 가장 부합하는, 하지만 나중에는 또 누군가의 논박을 통해서 바뀔 수도 있는. 자, 탄소 60개로 이런 분자가 만들어져요. 자, 탄소의 화학, 여러분들 중에 화학을 배운 사람도 있고 아직 많이 안 배운 사람도 있을 것인데, 자, 탄소는 가운데 탄소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 주변에 네 개의 다른 원자와 결합을 형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원자가 수소라면 우리가 메탄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간단한 기체 물질이 얻어지죠.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만들어질 때 3차원 공간에서 어떻게 배열될까 하는 것이 화학자들이 가장 먼저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제1회 노벨 화학상을 받은 분이 반토프라는 분이에요. 굉장히 시대를 앞서간 멋진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계시죠. 반토프는 물리화학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영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는데 이분이 한때 메테인 같이 탄소가 중심에 있는 분자의 입체 구조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정말 추론만으로 생각해낸 정사면체 모델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기 힘드니까 손수 종이 접기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 남이 훔쳐가지 말라고 반토프라는 이름까지 이렇게 있어요. 자기가 만든 모형 상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탄소 중심에 수소를 하나만 붙이지 말고 네 개를 붙이지 말고 하나만 붙여요. 자, 그러면 자리가 남아 있겠죠. 세 자리가. 그러면 이렇게 수소 하나만 붙은 탄소가 안정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자, 그러면 우리가 가상적으로 이 남은 이 결합 이 전자 두 개를 이렇게 서로 짜부러뜨려서 이렇게 모아준 다음에 우리가 블록을 맞추듯이 이렇게 맞춰보면 육각고리가 만들어져요. 이 벤젠고리라는 것도 사람들이 이 분자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많은 논쟁을 했던 굉장히 재미있는 분자였어요. 그래서 케쿨레라는 분이 꿈속에서 자기의 꼬리를 먹는 뱀을 생각해서 이 구조를 가정도 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우리가 원자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갈 길이 먼데. 자, 육각고리. 자, 육각고리가 이렇게 있으면 제가 이제 테슬레이션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애셔처럼. 그래서 육각고리 옆에 육각고리를 붙입니다. 자, 처음에 붙일 때는 제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자가 굉장히 대칭적이기 때문에 여섯 개의 면이 다 동등해요. 이렇게 붙이고 자, 세 번째 육각고리를 붙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붙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나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세 가지? 네 가지. 잠시만. 두 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만 제가 그려보겠어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것들이 다 분자 이름들이에요. 우리가 벤젠, 넵셀린, 페란스린이라고 부르는 분자들입니다. 자, 보게 되면 이름을 다 붙이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잘 살펴보세요. 뭔가 이렇게 공통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시작했으니까 좀 더 해보죠. 그러면 자, 이번에는 다시 육각형을 시계 방향으로 계속 붙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제가 꼭 맞추게 되면 원처럼 만들어지겠죠. 무엇처럼 생겼나요? 여러분들 뭐 좋아하는 거 다 있겠지만 이 분자를 처음 발견한 혹은 발명한 혹은 생각한 사람은 왕관처럼 생긴 것 같다. 코로나. 그래서 코로나에서 코로, 그 다음에 이것이 탄소 이중결합을 갖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전미사로
ENE를 붙여서 코로넨이라고 불렀어요. 육각형이 그럼 육각형을 끊임없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애셔의 테슬레이션의 완결체죠. 그러면 우리가 2차원 평면을 빽빽이 채울 수 있는 탄소 물질이 만들어지고 2010년에 이번에는 노벨 물리학상이에요. 물리학상을 받으신 분들이 이 그래핀의 구조에 대해서 실험적으로 규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 물질이 기존에 있는 우리가 사용하는 소재보다는 굉장히 다른 그리고 신기한 물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안을 했고 측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래핀이라는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핀이 애쇼의 물고기처럼 2차원 공간을 단 하나의 단위 구조체만으로 채우는 거죠. 애쇼의 물고기가 되고 싶진 않아요. 2차원 공간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을 만큼 빽빽이 있다는 게 물고기는 불행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패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양이 잘 맞으면 2차원 공간에서 잘 지낼 수 있다. 자, 그렇다면 모양이 서로 맞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번에는 제가 육각형으로 만들어진 고리에 그 빈자리에 오각형을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명의 학생이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 오각형과 육각형은 틈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렇게. 그런데 원자는 결합을 만들고 싶어요. 2차원 공간은 얘들이 만족할 수 없는 공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차원으로 가야겠죠. 저는 수학을 잘 못해요. 저는 직접 해보고 나서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만들어보면 정말 원자와 원자가 다 만나기 위해서는 구부러진 사발 모양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분자를 우리가 수만엔이라고 불러요. 자, 보시게 되면 우리가 플로린이라는 분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 부분만을 잘 잘라낼 수 있다면 수만엔이라고 부르는 이렇게 사발처럼 생긴 분자가 만들어지는데 이 이름도 잘 살펴보게 되면 끝자리가 이렇게 끝나고 접미사로 앞쪽에 이런 수만이라는 것이 글자가 쓰여 있는데 수만은 산스크리트어로 해바라기라 그래요. 해바라기가 생각나시나요? 이렇게 약간 구부러진 모양에서. 자, 플로린은 과학자들의 호기심에서 한 실험에서 발견된 것이에요. 근데 구조가 재미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것이 플로린에만 존재하는 굉장히 특이한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 경우에만 볼 수 있는 구조인가 혹은 우리가 잘 만들 수 있으면 이 구조의 일부분을 똑같이 한번 재현해 볼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이제 발견에서 발명의 영역으로 판이 바뀝니다. 평평한 모양을 만들기가 비교적 쉬워요. 평평한 데다 놓고 밀대로 밀면 되니까. 그런데 오목한 모양은 잘 만들기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진흙으로 뭐 그릇을 만들어 보거나 뭘 두드려서 뭘 만들거나. 왜냐하면 정말 예쁜 오목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평면에 있던 입체를 가장자리를 위로 들어올리는데 그 들어올리는 거리가 다 똑같아야 되고 그 순간순간마다 곡률이 완벽하게 일치해야만 예쁜 사발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화학자들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수만이라는 분자가 우리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영역이 있을까? 자, 화학합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단하고 쉽게 구할 수 있고 값싼 출발 물질에서 시작해서 몇 단계를 거쳐서 내가 원하는 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에 있는 것이 그 레시피예요. 굉장히 복잡하죠. 뭘 집어넣고 온도를 바꾸고 그냥 여러분들이 뭐 라면을 끓일 때 열전도가 좋은 얇은 그릇에 물 450ml를 넣고 물을 끓인 다음에 수프를 먼저 넣어서 물의 끓는 점을 높인 다음에 라면을 넣고 1분 뒤에 뒤집어주고 4분 30초 뒤에 꺼내서 먹으면 된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화학합성은 한 번에 되지 않아요. 라면을 끓이는 것처럼.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결국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분자를 만드신 분들이 이런 분자를 만들고 싶었는데 이 전 단계에서는 얘를 만들어야 되고 얘는 여기서 오고 따라가다 보면 저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이 분자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천재가 아닌 이상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겠죠. 결국은
차근차근 되짚어갑니다. 거꾸로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자, 간단히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만들고 싶은 문장인데, 제가 얘기했죠. 사발은 만들기 어렵다. 왜냐하면 구부러져 있어요. 탄소는, 이중결합을 만드는 탄소는 같은 평면에 있고 싶어요. 그래핀 생각나시죠? 얘를 억지로 구부려야 돼요. 제가 에너지를 넣어줘야 돼요. 즉, 세상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은 제가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과정을 어느 단계에 넣어주는 것을 화학자들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모양을 생각해 봅시다. 이 분자가 갖는 대칭성이 있죠. 그렇다면 세 개의 단위체가 오면 좋을 것인데, 내가 탄소 개수를 정확히 맞춰서 단위체 세 개를 곱하면 탄소 개수는 다 맞는 이런 분자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얘들이 서로가 어떤 식으로든 만족할 만한 조건에서 세 개가 동시에 모여서 이런 분자를 만들어야 돼요. 자, 이 과정에서는 탄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뭐 여기까지야 뭐 결합 만들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화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논문을 보는 순간 느끼는 게, 아, 이것이 정말 신의 한 수구나. 자세히 보시면 제가 가상의 칼로 이 이중결합을 잘라주고 잘라주고 잘라주면 양쪽 팔이 이렇게 팔랑팔랑이 돌아가겠죠. 이렇게 됐어요. 자른 애들이, 얘들이 이렇게 있기 싫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얘들이 원래대로 돌아가지 말고 옆에 있는 다른 친구와 이중결합을 만들어주게 되면 이렇게 돼요. 결국 얘와 얘는 이성질체예요. 구조는, 그러니까 조성은 같은데 모양이 달라요.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여기서 수소를 떼주게 되면 이런 분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탄소, 탄소사의 결합을 만드는 방법으로 노벨 화학상을 이 세 분이 받았습니다. 2010년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반응은 좀 더 이름이 복잡한데요. 올레핀 복분해 반응이라는 또 화학 반응인데, 이 반응으로 2005년에 또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즉, 다른 사람들이 널리 쓸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또 화학자들의 역할입니다. 즉, 분자는 조립이에요. 간단한 빌딩 블록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레고 블록을 맞추듯이, 우리가 최종 완성된 우주선을 생각을 하고 조그마한 조각들을 붙이는데 어떤 식으로 붙일지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생각하면 돼요. 이 모든 것들이 프로그램 되어 있어요. 어쨌든 순서는 제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만들 것인가 중요하겠죠. 자, 화학 합성은, 왜 화학자들은 왜 물건을 만드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유용한 물질을 만들면 좋겠죠. 쓸모 있는 것들, 남이 만들어 보지 못한 것을 만들면 좋겠죠. 만들기 어려운 것을 만드는 것도 좋겠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문제는 내가 만든 것이 비록 당장의 쓸모는 없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찾은 방법들이 다른 문제를 푸는 데 쓸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플로렌으로 돌아갑시다. 자, 이번에는 오각형 주변을 육각형이 둘러싸면, 이제 여러분들 대충 감을 잡았겠죠. 오각형과 육각형은 2차원 평면에서는 서로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합을 만들려고 하면 얘도 역시 구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또 코레뉴린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자,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 얘도 역시 C60 플로린을 이루는 이 구조의 부분 구조입니다. 즉, 사발처럼 생긴 것들이 모여서 공처럼 생긴 분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흑연 속에 들어있던 탄소는 아무런 계획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그냥 무생물처럼 보여요. 그런데 원자 안에 고유한 결합 성질 때문에 이 60개가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있는 환경을 찾으려면 공처럼 생긴 분자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59개도 아니고 61개도 아니에요. 60개예요. 이 모든 조립 설명서가 원자 안에 들어있던 거예요. 자, 플로린. 원래 공식 명칭은 버크민스터 플로린이에요. 이름이 너무 기니까 앞쪽을 뚝 잘라서 우리가 버키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뒤쪽만 살려서 플로린이라고도 그러기도 해요.
이 이름은 그럼 어디서 왔을까? 버크민스터 풀러라는 미국의 미래지향적인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게 생긴 입체 구조를 건축으로 구현한 분인데 이분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어요. 자, 벤젠에서 시작해서 우리는 플로렌까지 왔습니다. 분자도 족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돌림자로 써서 우리 형제와 우리 사촌의 이름의 끝자가 같다. 물론 그렇지 않은 집도 있겠지만 저희 집은 그래요. 항상 보면 족보에서 끝자리를 통일시킴으로써 내가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는데 화학자들도 이름 붙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붙이되 규칙을 넣게 됩니다. 무질서하게 보이는 이름이지만 역시 규칙이 있어요. 끝자리가 ENE로 끝나는 것은 이중결합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벤진이 있고 이제 기억나시죠? 해바라기꽃처럼 생긴 수만인이 있고 왕관처럼 생긴 코로닌이 있고 버크민스터 풀러라는 건축가를 기리기 위해서 버크민스터 풀러린이라는 굉장히 긴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2차원 공간의 그 제한을 넘어서 자 제가 육각형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돌려 만들어서 얘들이 꼭 맞게 되면은 왕관 모양의 코로닌이라는 분자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런데 만일에 마지막 단계에서 제가 이 끝을 못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한쪽 끝은 2차원 평면에서는 갇힐 수가 없죠. 서로가 결합을 못 만들면 위쪽으로 가거나 아래쪽으로 가거나 2차원에서 3차원으로 탈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역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나선 모양으로 또아리를 틀 수밖에 없어요. 이제 시작했는데 못 만나면은 아래층으로 올라가거나 시작했는데 못 만나면 위층으로 올라가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층계로 생각하게 되면 어때요? 왼쪽 나선, 오른쪽 나선 서로가 조성은 같은데 거울상이죠. 이걸 키랄성이라 그래요. 이름을 힐리슨이라 그래요. ENE는 이제 이중결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힐리스 뭐에서 왔을까요? 아하, 나선 구조구나. 그래서 우리가 DNA가 이렇게 또아리를 틀듯이 왼쪽 오른쪽 우리 몸에 있는 것은 특정한 조건에서는 오른쪽 나선입니다.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화학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은 분자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자를 만들면 제가 이름을 지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있는 분자는 아직 제가 만들지는 못했어요. 만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단위 구조의 절묘한 배열로 복잡한 모양을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정말 이제 스케일을 좀 키워봅시다. 스케일을 키우려고 하는데 넘어가지가 않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모양만 봤어요. 그런데 모양을 보고 그냥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을 것이고 모양을 보는 순간 갑자기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원리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큰 분자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2003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로드 맥킨란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록펠러 유니버시티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받으신 게 뭔가 하면 이온 통로의 구조와 작동 원리라는 주제로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이온 그러면 화학은 맞는 것 같은데 오른쪽에 있는 분자를 보니 이게 화학 같지도 않고 생물이나 뭐 생리의학상 이런 걸 하시는 분 같은데 이분이 왜 화학상을 받았을까? 이온 통로가 또 무엇일까? 자, 사람들은 우리 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나는 지극히 이기적이니까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싶다. 감각 신호는 어떻게 전해질 것인가? 자, 내 발끝에서 내가 길을 가다가 앞정을 밟았을 때 내 머리가 금방 알아야 되겠죠. 내가 그걸 늦게 깨달으면 두 번째 앞정을 또 밟게 되겠죠. 신경 신호라는 것이 결국은 내 머리가 느끼는 부분과 감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신호가 전달이 돼야 돼요. 앞정이 내 발가락을 찌르는 기계적인 신호가 내 머리가 느낄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신호로 바뀌어서 먼 거리로 전해져야 돼요. 굉장히 복잡한 경로를 거치게 돼요. 제가 하고 싶은 실험은 아니지만 누군가는 비둘기의 손에를 진짜 해부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을 들인 다음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물시간에 많이 배웠을 거예요. 신경세포라는 것이 굉장히 긴데 한쪽 끝은 가지처럼 분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방에서 오는 신호들이 쭉 전해지다가 다시 시냅스라는
그 부분에서는 다른 신경세포도 만나게 되고 그런 배선들이 제 머리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감각신호는 그럼 어떻게 전달이 되는가? 과거 1세기 동안 화학자들과 생물학자들과 생리의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였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신경세포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럼 신경세포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몸에 있는 신경세포는 너무 작아서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굉장히 큰 자이언트 스퀴드라는 그 오징어가 있는데 그 오징어는 신경세포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그 신경세포 안으로 우리가 작게 만든 전극을 밀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호가 왔을 때 이 신경세포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전기 신호의 측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뭐 가만히 있다가 스파이크처럼 뭐가 확 생겼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마치 파형이 이렇게 전달되듯이 신호가 쭉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는 세포 안과 밖이 분리가 되어 있죠. 근데 그 분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딱딱한 막이 아니고 굉장히 유동적인 세포막이에요. 그리고 얘들이 이중지질이라고 그러는 화학 물질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포막에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있는 부분은 지용성이에요. 얘들은 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물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머리 쪽은 이렇게 전하를 띄고 있기 때문에 물과 가까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은 물, 이쪽은 물, 가운데는 기름 덩어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과 밖이 구분이 되는 것인데,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상시에는 세포 안과 바깥쪽에 존재하는 각종 이온들의 농도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다른 순간 마치 댐을 사이에 두고 있는 두 수면의 높이가 다르면 포텐셜 에너지가 생기듯이 농도 차이가 생기면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고, 그 에너지가 전위 차이, 즉 전압의 차이로 유지가 돼요. 일정량의 전압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데, 만일에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온이 빠져나가게 되면 물이 높이가 같아지듯이 에너지 차이가 없어지게 되겠죠. 결국 에너지 차이가 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다가 이런 것이 전기 신호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몸은 사실은 생각해보면 신경선이라는 것은 거대한 밸브예요. 필요할 때, 필요 없을 때는 닫혀 있다가 필요한 순간 누군가 빨리 열었다가 다시 닫아야 되고, 이 밸브들의 조합으로 우리 몸이 신경 자극을 느끼게 되는 것인데, 뭐 그렇다면 대충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죠? 대충 다 알아요. 그런데 과학자는 마지막 대충이란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자, 통로 단백질이 있어요. 그 통로를 통해서 이온들이 들어가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칼륨 이온만을 선택적으로 투과시킬 수 있는 통로 단백질이 있어요. 그런데 나트륨 이온은 통과를 못해요, 거기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주문 제작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뭔가, 나트륨 이온은 칼륨보다 0.7옹스트롬 정도 작아요. 큰 것은 지나갈 수가 있는데 작은 것은 못 지나가요. 기묘하잖아요. 크기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 통로 단백질이 선택적으로 고르는 이온은 이쯤에 있어요. 크기가 옹스트롬보다, 옹스트롬 영역보다 조금 더 커요. 얘를 골라 잡는 단백질은 나노 사이즈예요. 이거 마치 제가 제 손끝으로 보리쌀과 쌀알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할 수 있으면. 자, 그런데 이 이온 채널은, 이온 통로는 그것을 1초에 10의 7승, 천만에서 천만 번을 해요. 천만 번 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아요. 작은 것은 통과시키지 않고 큰 것만 통과시켜요. 화학자들이 궁금했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1998년에 이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5년 뒤에 로드 맥킨난이 교수님이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단 하나의 분자를 가지고 5년 뒤에 노벨상을 받았다는 것은 이 구조를 밝힘으로써 우리가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굉장히 많은 문제를 해결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아, 세상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하는 감동을 줬다는 이야기겠죠.
그렇다면 칼륨 이온의 전도와 선택성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구조입니다. 세포막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 이 사이를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 여기서 모든 게임이 결정이 돼요. 여기를 칼륨은 통과하고 나트륨은 통과하지 못해요. 이 부분을 우리가 3차원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모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칼륨 이온이 여기는 물 속에 있을 때 구조예요. 칼륨 이온은 양성 그 포지티브 차지를 떼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물 분자가 붙어 있어야 돼요. 8개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칼륨 이온이 물 속에 있다가 통로 단백질 속으로 들어갈 때는 물 분자는 떨어지면서 그 물 분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누군가가 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자연은 진공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물 분자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것이 단백질의 기본 골격을 이루는 이 그룹에 있는 산소 원자들이에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구분이 왜 필요하냐 하면 칼륨 이온은 물에서 출발해서 통로를 통과해서 물로 가야 되는데 그 빠른 이동 동안 자기 주변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생각을 해요. 왜냐? 단백질 구조가 물 분자의 구조를 정확하게 재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나트륨 이온은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얘가 물에 있다가 단백질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이 길이가 짧기 때문에 단백질에 붙지를 못해요. 그럼 얘는 물을 떨쳐버리고 단백질 안으로 들어가야 될 하등 이유가 없어요. 얘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륨과 나트륨의 선택성이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칼륨 이온 단백질의 구조입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색깔로 표시했어요. 그냥 예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개별 색깔은 개별 분자예요. 즉 거대한 단백질 구조가 사실은 네 개의 분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사이를 통해서 선택성이 결정이 됩니다. 그럼 자연계는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자,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뭘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거대한 구조를 제가 공을 들여서 하나의 완성품으로 만들어낸다면 나중에 누군가가 그 여기 좀 바꿔주세요 라고 말할 때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돼요. 전체 구조를. 그런데 제가 만일에 4분의 1 조각만을 가지고 잘 만든 다음에 얘들을 잘 조합해서 거대한 구조를 만들 수 있으면 나중에 누군가가 거기 아래쪽에서 세 번째 있는 거 뭐 좀 바꿔주세요 그럴 때 저는 4분의 1 조각만 떼서 바꾼 다음에 많이 만들어서 넣어주면 얘들끼리 다시 뭉쳐서 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고 나중에 고치기도 쉽고 자연은 정말 대단한 화학자입니다. 자, 이제 보이시나요? 거대한 단백질에도 규칙이 있죠. 애셔의 물고기처럼 혹은 말마늘 절자처럼 규칙을 알면 모르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것이 제 강연의 끝이에요. 분자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아름다울 만큼 간단합니다. 이 안에도 뭔가 규칙이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강연장에서 교수님께서는 이제 강연을 워낙 많이 하시니까요. 하시지만 이런 장소에서 하시는 기분은 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기분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네, 제가 학교를 좀 오래 다니고 있는데요. 그 아침 첫 시간에 시작하는 수업이 인기가 있은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늘 걱정을 했는데 아, 제가 못한 부분은 저보다 더 훌륭하신 세 분의 교수님들이 훨씬 더 재미있는 톡을 많이 해주실 거니까 중간에 나가지 마세요. 네, 여러분께서도 정말 한 마디도 놓치지 않는 그런 눈빛과 열정을 가지고 이 강연 임하시는 모습 저도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사전에 이미 교수님이 어떤 강연 하실지를 먼저 보고 또 질문이 도착을 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편안한 자리로 자리에 옮겨서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쪽으로 앉으시고요. 아, 교수님께서 이쪽에 그렇죠. 앉으시면 예, 예. 이쪽에 앉으시고. 어, 젠틀맨이세요. 예. 감사합니다. 원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자, 교수님께 도착한 질문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3 학생입니다. 선생님의 강연 담화 마지막 부분에 플러렌이라는 탄소 신소재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 신소재에 관심이 많았던 저이기에 탄소 신소재들을 찾던 중에 탄소 나노 튜브, 그래핀, 카르빈 등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탄소 나노 튜브와 그래핀은 학교 수업 시간에도 배우는 등 친숙했지만 카르빈이라는 물질은 생소했습니다. 이번 강연을 통해서 카르빈이라는 물질이란 무엇이고 분자 구조, 또 장단점, 실생활의 용도, 분자식 등이 궁금합니다. 아, 계속 이어집니다. 아무리 탄소 나노튜브와 그래핀 등에 친숙하더라도 피상적인 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교수님께서 알려주실 수 있는 비밀이나 앞으로의 용도 등을 묻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저의 지식이 확장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익명의 고3 학생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강연을 다시 시작하셔야 되겠어요. 네. 아, 요즘 고등학교 3학년이 그래핀과 나노튜브 이런 거를 배운다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뭘 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걸 다 아는 학생이 지식을 더 확장하고 싶다니 욕심도 참으로 많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 여기 카르빈이라고 그러는데 생각에는 아마 탄소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카바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가 쭉 선형으로 늘어설 수 있는 구조도 가능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뭔가 하면 굉장히 화학적으로 불안정해져요. 그러니까 아마 작은 길이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재미있는 현상을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을 굉장히 크게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당장 뭐에 쓸모는 당장은 없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결국은 재밌는 물성을 누군가 발견했죠. 근데 화학자들이 보니까 만들 수 있겠는데 좀 불안정할 것 같다. 그럼 화학자들은 얘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정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기본 골격을 좀 바꿔볼까? 그래서 다시 칠판으로 돌아가서 합성할 수 있는 계획을 짜보는 거예요. 결국은 질문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 답을 얻으려고 뭘 만들고 만들어서 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또 그것을 고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동그란 그 원 주위를 도는 것 같지만 한 번 돌 때마다 올라가죠. 조금 조금씩 나선형으로. 그래서 우리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학문이라는 것이 바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카바인처럼 둘러둘러서 올라가는데 올라가요. 올라가는 동안 넓은 분야들이 더 넓혀지죠. 그게 화학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네, 답변은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할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이 밖에도 오늘 강연 시작 전에 로비에서 많은 관객분들께서 또 질문 작성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들어오고 있죠? 네, 이곳에서 또 골라보는 재미가 좀 있는데요.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예. 고르시면 교수님 입맛에 맞는 질문을 예. 고르실 것 같아서 제가 고르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그 뭐 골라보시는 재미만큼 답하는 재미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네, 붉은색으로 지금까지 했던 연구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연구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 적어주신 분이 있네요. 글쎄요. 그 뭐 첫사랑은 누구 있냐 하면 답은 다 정해져 있는데 원래 제일 기억에 남는 실험이라 저는 그러니까 수업 시간 한 실험 말고 제가 뭔가를 생각해서 계획을 짜서 해본 첫 실험은 아마 제가 학부 3학년 때 그 교수님 연구실에 들어가서 했던 첫 번째 실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주방에 보조로 들어가서 막 이제 처음에 그 칼을 한번 잡아보는 느낌 해본 적은 없지만 아마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고요. 근데 대부분 첫 번째 시도가 그렇듯이 실패했어요. 근데 네. 첫사랑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네, 능력자신데요. 그럼 첫사랑이 실패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대기 계신 분께서 그렇죠. 네. 와, 여기에서 박수 한번. 네, 네.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공부도 잘하시는 분이 또 첫사랑에도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저는 첫 질문에 대한 답은 싹 까먹고요. 지금 그 질문에 대한 답만 또 기억이 번쩍 나네요. 자, 한 가지 더 질문을 미리 작성한 질문을 저희가 드려보도록 할게요. 설계도면을 통해서 건물을 짓듯이
분자들을 설계한다고 하셨는데요. 설계 과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설계할 분자를 정하게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적어주셨네요. 예, 그러면 비싼 얘기 할 수 있겠죠. 그죠?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건물을 만들려면 이미 알려져 있는 설계도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빨리 많이 만들 수 있는가를 발견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죠. 혹은 그렇지 않고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레이아웃을 가지고 3차원 구조를 만들어보겠다 싶으면 비록 단 한 명만을 위한 집이라도 굉장히 공을 들여 짓겠죠. 세상에 똑같은 집들만 있다면 재미가 없겠죠. 아파트도 있고 새로운 예술 작품처럼 보이는 집들도 있고. 근데 결국은 새로운 공법은 어디서 나올까요? 대량 생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해서 시도해 보는 데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을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큰일 났네요. 다른 과 교수님들이 나중에 저한테 혼내실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자, 포스트잇 질문 저희가 여기서 살짝 마무리를 하고요. 또 현장에 워낙 2층까지도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자, 좌석을 아주 가득 메워주셨는데요. 현장에서 질문 받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교수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손 들어서 표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저희 스텝이 건네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중앙에 여학생이 보이는데요. 어느 쪽에서 오십니까? 예, 뒤쪽에서 마이크 지금 달려옵니다. 마이크 잡고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고 질문 이어주세요. 저는 파주에 사는 영재고 준비생인 중학생인데요. 우선 교수님 강연 되게 재밌게 잘 들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선생님께서 규칙을 알면 그 끝이 보인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선생님이 화학자로서 보고 싶으신 그 화학의 끝은 어디인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어느 끝을 예. 보고 싶으신가요? 화학의 끝을 보면 제가 은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로 보고 싶지 않고요. 궁금하시면 분자 미학 개론 2를 들으세요. 네, 질문한 학생은 반드시 서울대학교에 입학하시는 걸로 약속하셨고 인상적이네요. 재밌게 교수님의 강연을 잘 들었다고 하는 중학교 학생의 여학생이 말이 인상적입니다. 저는 어렵게 잘 듣고 있는데요. 네, 다른 질문, 현장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서 표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해드릴게요. 네, 저 중앙에 또 계신데요. 확인되셨어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벌써 이쪽에서 마이크를 잡았네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과학 영재학교 다니는 윤정현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강연 잘 들었고요. 그 교수님께서 뭐 그 버크민스터 플로렌에 대해서 얘기를 그 좀 해주셨는데 벤젠 같은 경우에는 그 케큘레 교수님께서 그 꿈에서 뱀이 꼬리를 물고 있는 그런 모양을 꿈을 꾸시고 새로운 모양을 좀 생각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뭐 버크민스터 플로렌 같은 경우는 그런 구조를 밝히게 된 계기나 아니면 그런 케이스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사실은 발견이 먼저인가 예상이 먼저인가. 그러니까 버크민스터 플로렌도 사실은 1970년대 일본의 과학자가 탄소만으로 이루어진 구조 중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제안을 했었어요. 결국은 글쎄요. 생각은 많이 했었겠죠. 근데 다시 제가 깔때기처럼 가면 어떻게 해요? 생각은 많이 하나 누군가가 발견하고 만들어야 되겠죠. 그것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화학. 네. 네. 명료하네요. 네, 여러분이 하실 일인 것 같습니다. 현장 질문,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받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여기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까 설명하실 때
분자 구조가 불안정하면은 그걸 만들 수는 있는데 연결을 많이 못하고 좀 더 약간 좀 안정적인 구조로 만들게 된다 하셨잖아요. 네. 근데 약간 사람들 인식 같은 거 보면은 자연 속에 존재하는 거는 먹어도 자연 속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인체에 해가 없고 좀 인위적으로 만든 약품 그런 거는 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안정적인 구조면은 약간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가지고요. 어차피 안정적인 구조란 건 자연이 받아들여졌다는 건데 그거에서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건지 궁금해요. 글쎄 안정 불안정은 결국 모든 것이 그렇지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불안정한 분자도 산소와 물을 만나지 않으면 굉장히 안정한 분자예요. 그리고 하나의 파라미터는 또 시간이겠죠. 수만 년 걸쳐서는 모든 것들이 다 또 조각조각 부서질 수 있겠죠. 결국은 분자의 쓸모라는 것은 내가 쓰고 싶어하는 환경 조건과 시간 이 모든 영역에서 내 목적에 맞는 수준에서 맞다면 그것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이 결국 제가 못 드린 것 같고요. 또 답을 또 알려면 수업을 들으시는 걸로.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장 질문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교수님 중앙으로 잠시 모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강연에 이어서 관객분들의 질문 세례까지 성실껏 대답을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강연 어떠셨어요, 교수님? 이게 그 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 낙하산 타고 뛰에 메고 아마 그 뛰어내리는 기분 같았는데 네. 일단 저는 땅에 내려왔어요. 나머지 세 분도. 네. 정말 유쾌하시네요. 여러분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